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승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개토대왕 비를 통해서 본 고구려 미학과 우리 민족 미학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란 독특한 입체 또는 기념비를 통해서 고구려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제가 공간 장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형태 그리고 색깔 이 모든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 2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 담겨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를테면 미라든가 아니면 로직이라든가 아니면 의미, 미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전교했던 우리 민족미학 또는 민족 문화의 성격과 더불어서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학자들이, 우리 예술가들이 생각했던 미와 미학과 제가 고구려의 광개토 태양 비를 통해서 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에 관해서는 제가 미의 본질에 관해서는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들이 발견한 겁니다. 발명했습니다. 당연히 미는 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들이 발견하고 발명한 미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났을까 합니다.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웅장미입니다. 6.39m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세계에 가깝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거대하고 크고 웅장하구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 비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깊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로구나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연세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뭉툭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시 좁아지는 듯 하다가 확대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무게감, 장중앙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특성은 역시 움직임을 중복적으로 강조했다는 겁니다. 가만, 저는 아주 강한 현실의식을 느껴요. 저렇게 뿌리를 꽉,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고구려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신령스러운 산에서 뽑아온 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령스러운 장소, 수도의 가장 동쪽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꽉 심은 거겠죠.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과 그리고 늘 하늘을 향해서 뻗고자 하는 이상과 자유의지를 표방한 것이 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족미학, 어쨌든 우리 미학을 결정지은 아니면 강한 영향을 준 것이 일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흔히 말하는 세키노 다다시.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또 한 사람, 세키노 다다시와 함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광화문?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러게 했던 야나기 문에요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유감스럽게도 혹시 제 말이 틀렸으면 우리나라 예술가 중에서 민족 미학의 이론과에 대해서들이 전태 반론을 제기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제가 배우는 자세로서 일단 논쟁을 벌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보세요. 세키노 다다시. 하천 평야가 없다. 지사가 약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술 역시 아기자기하고 섬약하다. 이게 그들이 주장한 겁니다. 야나기 문에요시는 더하죠. 20대 후반, 30대 초의 젊은 청년이 미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조선의 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애착을 가졌는데 그거는 애착은 우리가 가상하지만 그가 설명한, 규정한 미는 틀려요. 그리고 그가 규정한 미 때문에 우리 민족 미학은 지금까지도 예를 들게 되면 비애의 미라든가 섬약하다든가 쓸쓸하다든가 이런 패배적이고 이런 거죠. 백자의 신선에서 그는 쓸쓸함과 비애의 미를 느껴요. 조선 민족의 애환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건 별개 문제죠.
저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나기 문혜시라든가 새끼노의 다다시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이걸 추종하는 우리나라 예술가라든가 미학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적인 거죠. 우리 걸 보세요. 왜 우리 걸 보지 않고 자꾸 남의 얘기만 듣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조선만 있습니까? 고려도 있습니다. 고려만 있습니까?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있었고 그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왜 그들의 문화는 보지 않고 일본인들이 선택한 조선의 문화, 조선의 백자 이런 것만 보고 얘기를 하죠? 저는 다릅니다. 야나기랑. 조선의 백자를 통해서 어떻게 거기서 쓸쓸함과 비애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강한 완성미를 느낍니다. 강한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조선 백자는 백이 화이트가 아니라 블라이트입니다. 빛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조선 백자의 그 색을 낳은 것이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나기 문혜시의 의견도 배격하세요. 새끼노다다시도 배격하시고 제가 하는 말도 다 배격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미학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새끼노 타다시라든가 야나기 문혜요시 같은 사람들이 배격하면서 다시 옵니다. 우리 문화가 무슨 정중동의 문화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동중종의 문화인데 동의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오죽하면 신길한 말이 들립니까? 최근에 신길 넘어서 광길 흐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구려에 관한 중국 사례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로 움직여요. 행주, 그러니까 행보죠. 다니고 걷는 것이 다 달리는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걷는다든가 이거 전부 다 고구려인들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조선은 혹시나 특별한 사람들이 정의 문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중동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 우리 문화는 동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라든가 동북방에 있는 수렵삼림민족 같은 동적인 것이 아니라 동과 정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동이 우위를 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질적으로 보다 성숙한 거죠. 자, 골개미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골개미를 얘기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쓰기 좋아합니다. 골개미. 그런데 패배적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방어적 의미에서 골개미와 그다음 적극적이면서 여유가 있고 자신감에서 나는 골개미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후자죠. 실제로 그렇죠. 왜 조선시대만 보죠? 왜 조선시대의 김홍도라든가 신윤복의 그림만 보죠? 그 이전에도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세요. 화려한 채색입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말 타고 달리면서 뒤를 향해서는 고구려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좀 후기에 만들어졌던 바로 말각 조정 양식에 그려진 고구려의 많은 신적 존재들을 보세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한 가치관 때문에 자연환경 때문에 삶의 양식 때문에 골개미가 보이는 것인 거죠. 제가 말한 골개미는 그동안 야나기 문혜요시라든가 또는 그걸 그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그런 골개미가 아니라 정말 역동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그리고 사상과 논리에 기초한 골개미가 보이는 거죠.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아까 만들었죠? 자연을 살리는 겁니다. 그대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당대 최고의 임금을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자연석을 썼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고구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비선용적 사고 아니라 비선용적 사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래요. 또 카오스의 논리, 코스모스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디스오더는 아니에요. 카오스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기로 표현될 수 있는 미를 추구한 거죠. 그리고 형식보다는 본질, 무의자한의 미를 지향하는 거죠. 무의자한의 미를 지향한다 그러면 이상합니까? 논리의 비약입니까? 이런 얘기는 꼭 노자라든가 장자만 써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게 노자나 장자만 써야 되는 용어입니까? 그리고 무의자한의 모습을 가진 자연환경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의 황하 중지지방입니까? 보세요. 산동 일부지방입니까? 무의자연이란 것은 무의자연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적합합니까? 우리죠. 우리 자연에 걸맞는 것이 자연을 순화시키고 자연과 친화가 되는
이런 무의 자연이지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과는 다른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원래 우리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살고 무의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대 최고의 문화국가인 당대 최고의 임금인 광개토대왕의 비를 기념을 하는 그 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무의자연이란 단어는 당연히 한자 말이죠. 그리고 한문이죠. 내용이 담겼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당연히 있고 제가 보기엔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야말로 무의자연에 가장 가깝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골개미와 고을의 골개미는 다르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을 분석을 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덕성미가 있다. 광개토대왕 비를 보면은요, 정말 후덕스러워요. 얄밉거나 잔인하거나 강한 것이 아니라 후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디테일한 색깔로 그리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싶다고. 이거 후덕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남자가 원하는 것도 여자가 원하는 것도 각각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강렬하거나 잔인하거나 용 이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비유를 세운 이유는 저는 후덕미라고 생각해요. 왜? 왜? 고구려는 그 당시 때 정복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복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주변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정복작전을 펴는데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현재와 직결되는 고구려 핵종족들도 있지만 제가 방계종족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를테면 거란계 사람들, 그 다음에 선비계 사람들, 그리고 동만주 속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말갈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에 남아있었던 고아시계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들을 전부 다 고구려의 체제 안에 전부 다 흡수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당연하죠. 영토를 일단 장악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그들을 고구려의 백성으로 편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는 언어도 약간 차이가 있고 정말 문화는 다른 거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갈등과 충돌 생깁니다. 당연히 지금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있듯이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라든가 정치인들은 한국 사회에 있는 이 갈등을 무마시키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학문화시키고 논리를 만들고 상징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책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도 나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랬을 경우에 당시 고구려는 이렇게 방법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합리도 아니고 형식이라든가 권력이나 법치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택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고구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논리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문화국가, 다종족적 국가의 특성인데요. 중국은 철저하게 수직적 질서를 가지고 백성들을, 피지배인들을 통치합니다. 고구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태도고요. 21세기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비의 표방이 됐으니까 저는 후덕미라고 보고 있는 거죠. 후덕한 거죠. 모든 곳에서 제가 여기 예를 들었잖아요. 건축, 고분, 그림, 공예품, 춤 등 심지어 산성애까지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면 제가 쓴 논문이나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자, 신령성입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령성이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임금들이라든가 임금가가 중요한 게 뭡니까? 신령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신적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 신적 존재를 하늘로 하는 우리 북방 유목민족들은 주로 하늘을 얘기하고요. 우리도 하늘을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말한 천과 알타이에서 북방 투르크계에 사용하는 탱그리와 우리가 말한 하늘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도 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지만 신령성을 표방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숭고한 거죠. 보세요. 가서 보시면 압니다. 중국에 있는 여러 비를 볼 때 여기서 신령성이라든가 숭고미 느끼지 않아요. 오벨리스크 볼 때 대단하다 느끼지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미케네 문명에 페어에 갔을 때 느끼는 그 신령성.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에서 비교적 초기에 가까운 거죠. 하투샤에 갔을 때 느낀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감동을 줬던 것은 바로 스톤헨지예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감동을 주는데 그것이 신령성을 간직하고 신과 접촉하는 하나의 매개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숭고미를 느낀 거죠. 비록 광교토대왕비는 그것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차고요. 스톤헨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돌들이 열속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거는 독자적으로 하나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런 숭고한 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불리한 것도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늘 고구려인들은 천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일출지초, 아니 다시 천재지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황천지자. 첫 줄에는 천재지자 모화백열왕, 둘째 줄로 가면 황천지자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 비가 만들어지기보다 조금 더 먼저 만들어진 비가 아니라 묘지석이 있는데요. 모두루총의 묘지석인데 거기 보면 고구려 추모는 일월지자, 즉 해와 달의 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신령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유기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돌덩어리를 잘라선 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돌은 의미를 안 둬요. 그런데 하나의 돌을 완벽하게 끌어다가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니까 이게 부분처럼 보이더라도 이거는 전체가 되는 거죠. 부분과 전체는 원래가 연결되는 거죠. 집합이라는 것도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집합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독립된 개체고 하나의 완결성을 지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얘기하고 싶네요. 그다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연과 합의를 지향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의미입니다. 아, 이 광교토대왕비는 미닝, 여기서 추구한 미닝은 뭘까? 인간은 초기부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양사에서는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미라는 것을 얘기했, 미학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데 역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의미를 지향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합일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비문 자체는요, 한계가 있어요. 글자로 어떻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흔히 말하는 고대에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기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잖아요. 거기에 글자를 세우면 그걸 몇 명이나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읽잖아요. 그러면 비로 세운 목적은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글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글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비 전체가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당연히 고려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비문의 한계, 기호의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성인, 그리고 구체성을 가진 실물로서 표현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죠. 정말 감동적이다. 구덩비가 있다. 친하다. 그리고 얼마나 신령스러운가. 숭고하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를 위해서일까?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죠. 왜? 자연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광교토대왕비가 이러이러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다. 자, 그 중에 볼게요. 첫 번째는 고구려인들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천선의식을 주장한다. 고구려인들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화백열왕. 그래요. 그래서 주몽은 하늘의 자손입니다. 천선입니다. 천선 집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은 이렇게 했지만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왕께서는 홀번 동쪽 언덕에서 용모리를 듣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 귀절도 당연히 태왕 등등의 용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비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고구려인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집단들, 즉 천선이고 천과의 연관성 속에 있고 그것은 중국이 말하는 황제 체제와는 또 다르지만 우리나라들의 최고의 어떤 존엄한 모습을 보인 거죠. 조선시대의 왕, 통일신라시대의 왕, 통일신라시대에서 사용한 당나라의 연호,
조선의 고종이 1897년까지 사용한 중국의 연호와 달리 고구려인들은 자주성이 강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구려인들을 한껏 자부심에 차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자의식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하나로 단결해서 외족에 끝까지 저항했고 영토를 넓혔던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고문 벽화도 다 천과 연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삼조고도.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촌의식이 강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조선 계승성과 부의 정통성. 제가 원조선이란 말을 썼는데요. 고조선은 주로 삼국 유사와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했고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정하지만 원래 명칭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원조선, 즉 프로토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겨났던 모든 나라들은 원의 새끼들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새끼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새끼들이 나와서 새끼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 민족사는 이렇게 정통성과 계승성을 가지고 끝없이 복원하고 이것이 리파운데이션 되는 겁니다. 재건국. 이것을 고구려인들은 주몽때 이미 나온 말이지만 다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문에는 이런 것들의 기술이 돼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첫 번째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조선 공동체 부활, 주변 국가들 공전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 공동체가 없어졌거든요. 파괴됐거든요. 붕괴됐거든요. 컬랩스. 이거를 다시 우리는 부활시켜야 되는데 거기 선두주자 역할한 대표적 국가가 고구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에도 이를테면 비류국, 주나국, 개마국 이래서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병합시키는 또는 통일하는 통일전쟁을 벌였고요.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역사학에서 추정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국가로 출발했다거나 아니면 소국가로 출발했던 그런 이론이 아니라 원래 거기에는 강력한 정치체제인 조선이 있었고 그 조선의 실체는 중국에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로 계속 증명이 되잖아요. 다만 그 붕괴된 질서 속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소국가의 형태를 띄우고 있지만 실질적은 아닌 거죠. 역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선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사명이 있는데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광개토대왕 비를 통해 가지고 조선 공동체 부활, 즉 우리는 조선을 계승했고 부여 정통, 즉 적통을 받은 나라다. 이런 주장과 함께 그 대신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소국들 아니면 주변 국가들과 같이 공존해야겠다는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표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고구려 역할론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죠. 현실에 당면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비를 세운 목적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위대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할 얘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인간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반영하고 수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를 세운 목적은 그것과 함께 다른 겁니다. 즉 현재 고구려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구려 사회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될까? 국가 정책, 국가 발전 목표, 국가의 사상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 역할론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구려는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주변 지역을 확보하고 그 속에 속한 방계 종족들과 다른 이 종족들도 국민으로 만들었거든요. 백성들로. 그랬을 경우에 고구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제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해양과 육지를 유교로 활용하는 해륙국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설정한 거지만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볼 경우에 동아지중해의 코아에서 모든 관계를 조정하는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문명적으로서는 이제 고구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명들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문명을 창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문명이 없었습니까? 동아시아는 중화 문명만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문명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또 늘어나고 있지만 심지어 이스터 문명이란 말도 쓰고 있지만
북방 유목민족들도 문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들의 문화도 문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셔멜 헌팅턴, 그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Crash of Civilization이죠. 거기서 원래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문명의 괴선을 따라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명한 그라운드 제로죠.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때 헌팅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문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럼 일본을 문명권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 일본과 우리가 또는 이 만주가 하나가 됐던 이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하나의 문명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동방 문명권을 주장했고 그리고 거기에 토대를 놓은 것은 흔히 말하는 원조선이고 그걸 계승해서 화리게 꼽힌 것은 바로 고구려이고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우상시대 때 우리 문화는 말 그대로 새로운 문화를 찾았다. 리디스커버리, 재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문화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문화의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고구려는 말 그대로 원조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리파운데이션, 즉 다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토대를 놨고 장수왕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가발전의 목표 의지를 설정하면서 이 비를 세웠기 때문에 장수왕 때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저는 고구려 역할론을 주장하는데 문화력, 그리고 특히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대상체와는 더불어 살아가라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자로 조화라든가 합일이라든가 그리고 훗날 사용된 용어지만 상생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력한 나라인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중핵전족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자의식, 즉 고구려인들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새로운 종족과 국가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호다보면서 그들과는 공존의 질서를 유지, 즉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여기 전달하게 된 것이죠. 고구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명들이 오고 섞이고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구려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흔히 말하는 브릿지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브릿지론은 그건 일본인들이 그런 개념을 만든 거죠. 우수한 중국 문화가 일본 열도를 건너가는 다리 역할. 아니에요.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는 독자적인 문명의 창조지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명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다시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진출하는, 대급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말대로 오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교통망에 있어서 인터체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문명 문화의 허트, 심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와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주변에 보내는 이런 역할이 고구려 역할론이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미닝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개토대왕 비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고구려 역할론입니다. 고구려인들은 당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역할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와 정적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종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로직, 지도 이념과 방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을